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잠깐만 네모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체력단련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북장애인복지관 하이. 네, 저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생활체육교사 한우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인터뷰인가요? 아, 원래 지금 이 프로그램은 성인 그룹 수중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옆에 있는 저희 수출연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능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랜드 체육단련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중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랜드에서 운동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수중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접하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을 때좀더 편하게 랜드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수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느 정도 랜드에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되신 분들은 현재 저랑 같이 이렇게 체력단련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용인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하체 위주로 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이런 머신이나 이런 레그 익스텐션 머신이나 아니면 저 뒤에 보이는 의자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걸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가 이용인들 중에는 조금 더 운동하는 게 조금 더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러닝머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잘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코로나기는 해서 저도 이제 못 보던 이용인분들을 가끔씩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건강이 조금 많이 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조금 안타깝긴 해요. 또 체육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상체와 하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컨텐츠를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분들이 그런 걸 조금 더 자주 보시고 따라 하시기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근력이 유지가 될수 있으니까 근력을 유지를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복지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북장애인복지관 바이, 성바. 네. 성바.